1년차 수업에서 보시면은 대학 1년차 수업에서 교육 학교 자동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수업은 기존의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우리 커리큘럼 자체도 상당히 자동화된 부분이죠. 종래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AI 모듈도 많이 적용되어서 학습자들의 진도와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AI 시스템에 의해서 구현 진행되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모델을 전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적용해서 일종의 자율 오토노머스 스쿨,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학교 역시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보는 것이 교육학교 자동화이고, 이 부분은 특히 미국의 조지아 공대이죠. 조지아 공대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테크에서 AI 튜터. 시스턴트 이렇게 보면은 요 양반이 핵심 멤버인데 우리 수업에 이분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 티칭 어시스턴트에서 학생들이 물으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을 AI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거죠. 일종의 시리와 같은 겁니다. 시리나 구글의 뭐 헬로 구글 같은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학교와 학사 과정을 어디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관련해서 어디까지 연구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학 1년차의 교육학교 자동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 90%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수나 AI 교수나 어떤 학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버 캠퍼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수준이죠. 그것을 그 전반적인 기술들, 조지아 테크나 스탠퍼드나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특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 테크뿐만 아니라 특히 이 분야는 그 외에도 유데스티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데스티도 AI 관련해서 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죠. 이분은 이제 세바스찬 스론 교수, 스탠퍼드 교수고 유데스티 창립자입니다. 유데스티 자체의 그 온라인, 일종의 온라인 대학이 사이버 대학이죠. 유데스티. 거기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되어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에피소드는 100개입니다.